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고아름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 자체가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내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기 매우 좋은 시험이었던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시로 갈 것이다. 정시를 응시할 것이다.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시험에서 얻은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나의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볼 텐데요. 자, 우리는 한국사를 이미 고1 때 배웠어요. 그죠? 자, 고1 때 배우고 나서 그다음 고3 때 수능으로 치를 건데 그 전에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이때 한국사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내 공부를 하면 되는가? 한국사가 어쨌든 수능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를 내가 인식하면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런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수능 한국사가 내신보다는 쉬워요. 왜냐면 절대평가기 때문에 어쨌든 컷만 넣으면 되는 거라서 어렵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버릴 건 아니다. 왜냐면 이 과목 자체가 절대평가이지만 이것이 최저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수시 쓸 때 최저등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맞추면 아예 수시를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발목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체 문항 가볼 건데요. 전체 다 문항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10개만 추려서 좀 난도가 있던 것들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3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대개 앞에 1번, 2번은 이제 선사 파트라던가 완전히 고대 파트가 나와서 좀 쉽게 푸는 편인데 요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왔었어요.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저기 보니까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포인트로 첫 번째는 자 해공왕 4년 해공왕이 나왔네요.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배운 왕이 아닌 거야. 그리고 보니까 768년쯤이면 한 8세기 때쯤이네. 이게 언제라고요? 자 8세기. 이쯤이다. 근데 대공 각간에 반란을 일으켰다. 헐. 여러분, 여기서 대공 각간에 반란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전공 한국사에서 묻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공 각간의 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심화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왕도와 오도에서 96 각간이 서로 싸우게 되어서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다. 난리는 석 달 지나서야 그쳤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헌덕왕 14년 그랬어요. 얜 또 누구야? 모르겠는 거야. 누구지? 모르겠어. 근데 이때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오 드디어 아는 거 나왔어요. 김헌창 이 사람 나왔어요. 자, 김헌창은 그의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이라 하였다. 자, 지금 김헌창의 난이 나왔고요. 김헌창의 난이 있던 시기는 자 통일신라 하대가 되겠어요. 자, 통일신라 하대는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각 지역의 뭐 높은 사람들이 아마 대공각관이라는 사람이 꽤 보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자들이나 김원창 같은 자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자, 왕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왕위 쟁탈전. 서로 왕을 하고 싶어서. 자, 이때 신라가요 얼마나 복잡했냐면은 당시 한 150년 동안요. 150년 정도에 자 20여 명의 왕이 교체가 돼요. 원래 150년 기간이면 많아봤자 왕이 한 7, 8명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20여 명이 자꾸 왕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오르면 뭐 죽이고 누가 또 오르고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그러면 이때 사실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저희 보니까 정답 몇 번? 자, 3번. 진골 귀족 간 왕의 쟁탈전이 전개되었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김헌창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보고서 아 지금 신라가 하대구만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신라 하대 왕의 쟁탈전에 등장하는 김헌창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냐면 장보고도 이때 활동을 해요. 근데 장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장보고 힘이 셌잖아요. 청해진이 이끌었으니까. 이 장보고가 자기가 이제 힘을 쏟아서 어느 특정 왕을 왕으로 앉혀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보고가 나오거나 김헌창이 나오면 이건 시기 언제? 신라 하대.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자, 대가야가 가야명 주도했다.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주도하는 거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왜구를 격퇴하고 나서 그 신라의 왜구를 격퇴한 뒤에 왜구의 남은 세력을 소탕하다가 가야까지 쫓아갔는데 그때 이제 가야를 쳐버리는 바람에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됐죠. 그 이후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광개토 대왕의 원정 이후다. 이건 뭐다? 자, 광개토 대왕의 원정 후가 되겠다. 자, 그리고
살수에서 수나라 격탕은 살수대첩이죠. 그렇죠? 이건 굳이 안 쓸게요. 살수대첩. 자, 여기 넘어가셔서 다음에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농장을 확대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요 내용은 지금 권문세족 고려시대고요. 다음에 신라가 매수성에서 당나라를 물리친 거는 신라가 나당 통일을 그러니까 나당 연합을 통해서 통일하는 장면의 모습인 거죠. 때문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